저희가 이제 또 다음으로 가야 될 곳이 있거든요. 저기 언니, 뭐예요? 아, 우리가 가야 할 궁전이에요. 궁전. 궁전. 약간 탑같이 생긴 네. 저게 궁전이야? 가볼까요? 너무 궁금하다. 그쵸? 안에 들어갈 수 있어? 안에도 들어갈 수 있고. 여기는 또 로마 디오클레티아누스 황제가 은퇴 후에 지낼 곳으로 세웠던 궁전이에요. 그래서 디오클레시안 궁전이군요. 자, 와. 여기가 저 디오클레시안이라는 궁전이에요. 와, 진짜 옛날 거울 그대로 남아있다. 3세기 때 완공됐던. 3세기. 1700년 전? 네. 지금 1700년 전. 들어가 볼까요, 언니? 아, 확실히 여기는 진짜 이제 멋있다. 보러 오는 사람들이 많아. 그쵸? 와. 느낌 이상해. 완전 신기해. 이게 옛날에 그대로 남아있는 거잖아. 와, 이게 진짜 멋있다. 아직도 이 안에 실제로 사는 사람들이 200명 정도 된다. 유적지 안에 사람이 네. 사는 거야? 오. 너무 신기하잖아요? 오, 1700년 된 돌. 만지면 그때로 돌아가나? 돌아가 보고 싶지 않아, 이런 데 오면? 아니요, 무서워요. 난 지금. 난 돌아가 보고 싶어. 아니, 이게 너무 신기하지 않아? 상점이 들어가 있어. 그리고 원래 여기가 되게 좁은 게 아니라 넓었는데 이제 사람들이 집 짓기 시작하면서 길이 좁아진 거지. 아, 언니, 저기가 지금 계단처럼 올라가 있잖아요. 저기까지가 원래 길이에요. 이렇게 이만큼 들어온 거야, 이 상점이. 어, 그러네. 바닥이 똑같아. 네, 그러니까. 그 겉모습은 보존을 하면서 네. 상점들이 이렇게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바닥이 달라요. 신기하죠? 언니, 저기 연꽃 모양으로 되어 있는 거죠? 옛날 하수구 같지 않아요? 하수구가 너무 예쁜데? 그니까. 와, 저기까지 다 길이었던 거네, 진짜. 응. 와. 뭔가 이 바닥을 안 갈고 그냥 그대로 냅둔 상태에서 건물을 어쨌든 지은 거잖아. 그치. 그래서 너무 멋있어. 아, 그래서 돌이 다 달라. 이게 엄청 맨들맨들해. 맨들맨들하고 언니, 이게 약간 더 오래된 돌이고 이게 약간 최근에 만들어진 돌 같아. 그래? 네. 아닌가? 이것도 최근인 것 같은데? 이게 다 섞여 있어요, 언니. 아, 예. 여러 그 시대가 다 섞여 있는 돌들이야. 내가 봤을 때 저 돌이 제일. 뭐 메꾸고 이게 아니고 그대로 살려가지고. 저것도 방법이구나. 그래서 약간 좀 시간 여행하는 기분 들었어요. 진짜? 약간 현재랑 과거랑 합쳐져 있는 기분? 아. 야, 저기 사람 사나 봐. 맞아요. 빨래 나고 있어. 맞아요. 완전 신기하죠? 진짜 실제 지금 사는 사람들이야. 근데 이렇게 보면 빈티지하다고 생각하는데 저게 진짜로 대대손손 물려온 그 집인 거예요. 진짜 후손이 살 수도 있겠네. 진짜 후손이 살 수도 있죠. 안 떠나고 계속 있겠죠? 그럴 수도 있지. 근데 언니 저게 한 평당 1억이래. 뭐라고? 이거는 진짜? 근데 그럴만해. 근데 또 사지도 팔지도 뭘 공사하지도 못한대. 왜냐면 주인을 찾기가 힘들대요. 너무 오래돼서. 와, 영화 같아. 여기 영화 같아. 와, 여긴 또 다르네. 와. 근데 여기가 이 궁전의 광장이에요. 오. 오, 너무 신기해. 여기가 진짜 대박인 게 언니, 저기 기둥 4개 보이죠? 응. 저 4개랑 저 치킨피스 보여요? 오! 오! 저게 가짜가 아니라 진짜 이집트에서 가져온 거. 그래서 이 궁전도 1000년이 넘었지만 저게 제일 오래된 절 돌이에요. 저 가서 만져봐요. 우와, 이집트 돌이 왜 여기에 있어? 아, 여기 있는 돌들이 다 이집트에서 갖고 온 거예요. 진짜 실제로. 우와. 약간 그 권력을 뽐내려고 약간 과시하려고 가져왔다는. 아. 전쟁의 전리품일 수도 있고. 와, 짜증나지. 언니, 이거 내가 봤을 때 3000년은 됐을 수도 있어요. 우와, 교감하는 것 같아. 우와, 너무 신기하다. 느낌 이상해. 나 이런 돌이 너무 좋아. 우와, 내가 이걸 만지다니. 우와, 짱 신기해. 진짜 신기하다.
나 여기 세트상 같아, 영화 세트상. 어, 맞아. 여기서 그냥 영화 찍으면 될 것 같은데? 그치. 그 영화 찍으러도 되게 신기해. 많이 오신다고. 아, 영화 찍으러? 네. 그러겠어요. 저 왕자의 게임 여기서 찍었대. 아, 왕자의 게임. 아니 근데 그 당시에도 미적 감각이 뛰어났다, 그쵸? 여긴 또 새롭네. 너무 신기하다. 어, 보존이 진짜 잘 돼 있다. 에이, 진짜. 와, 멋있어요. 라이브로 들었어. 노래가 진짜 멋있다. 여기 마이크가 필요 없지. 이렇게 천천히 올리니까. 눈물 날 것 같아, 저거 들으면. 맞아요. 아, 너무 여기는 좀 것 이탈리아 느낌 비슷했겠어요. 네, 저기가 다 진짜 로마. 로마 시대 양식이고. 네. 진짜 로마 같다. 진짜 영화 같다. 크로아티아 안에 작은 또 로마예요. 네. 네. 진짜. 아. 언니. 또 진짜 신기하고 굉장한 역사가 담긴 게 또 여기 있어요. 여기에 또 있다고? 네. 조금 더 가서 저거지? 아니에요. 이거! 맞아요! 어떻게 알았어요? 뭔가 느낌이 왔다 왔어요. 어, 크로아티아가 언니 굉장히 많은 침략을 받았어요. 전쟁도 많이 났었잖아요. 그래서 이게 베네치아 흔적이에요. 오, 근데 더 대박인 게 여기서 저 시계 있잖아요. 저 시계가 베네치아에서 침략했을 때 세운 시계예요. 근데 되게 슬프게 어느 나라든 침략의 흔적이 다 있는 것 같아. 그쵸? 그치. 저기 언니 잘 보면은 6시가 12시예요. 그러니까 이 한 바퀴가 하루예요. 24시간 네. 시계네요. 네, 24시간 시계. 아~ 그리고 또 대박인 게 언니가 뒤돌아보면 살짝 보면 저기 보여요. 이거는 또 오스트리아. 저 핑크 색깔? 예, 예, 예. 약간 여기 공간에 모든 역사가 담겨져 있는. 광장 한가운데서 여러 나라의 에이. 건축 양식을 다 볼 수 있어요. 크로아티아가 되게 침략을 많이 당했구나. 안타까운 역사긴 하지만은 이제는 뭐 문화유산으로서 가치를 그러네요. 갖고 있네요. 오늘 이렇게 궁전을 한 바퀴 싹 돌아봤는데 어땠어요, 언니? 난 진짜로 뭔가 옛날로 돌아간 느낌? 항상 느끼는 거지만 나도 약간 타임머신 탄 기분이었어. 아, 난 한 번 진짜 돌아가보고 싶어. 진짜 신기하다. 아무튼 살짝 공부가 많이 필요한 곳이었어요, 사실. 근데 난 너무 편하게 여행을. 근데 알고 보니까 더 재밌지 않아요? 아니 솔직히 이 돌이 몇천 년 된 돌인지 누가 어떻게 알아? 이거 그냥 돌아다니면 그냥 노는 거지. 아, 저 수첩에 이제 저 정보들이 다 있는 거예요? 너무 귀엽습니다. 네. 들고 다니는. 아, 좋네. 똑똑하네. 난 외우다가 다 망했는데. 아, 근데 확실히 공부하고 가야 돼요, 여행은. 아, 왜냐면 그렇죠. 진짜 저 건물이 어떤 건물인지 모르고 지나가잖아요? 그럼 그냥 이쁜 건물이단데 제가 설계를 처음 했는데 공부하고 가니까 공부하고 보는 그 눈이 진짜 달라요. 알고 보면 또 다르죠. 아는 만큼 보이는. 맞아요. 맞아. 아무튼 이제 다음 또 어디 가볼까요? 근데 진짜 멋있다, 그치? 어, 너무 이쁘다, 그 언니들. 스플리트 주에 섬이 굉장히 많고 브라치섬 페리. 항구에서 페리를 타고 약 50분 가면 브라치섬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하네요. 어머, 이거 너무 이쁘다. 약간 해수욕장이 일자로 뻗은 게 아니라 약간 꽃갈꾼처럼 뾰족하게 생겼어. 해변은 100% 좋아할 거예요, 저런. 설마 섬까지 가려고? 네. 페리, 페리. 와, 이동이 좀 많았어요, 저희. 아, 영혼 별로 안 걸리네요, 그죠? 네, 저거. 페리 타고 금방 가도. 어머, 왜 이게 저렴해요? 4,900원, 1인당. 되게 싸다. 우와. 다 트인다. 너무 좋다. 진짜 예쁘다. 되게 잔잔하다. 바다가, 그쵸? 50분이면 그냥 바다 구경하면 도착해. 네. 좋지, 좋지. 오, 위에서. 와. 아, 진짜 물이 파랗네. 제가 언니 또 크로아티아어를 조금씩 공부를 해봤거든요. 지금 이 광경을 보면서 해야 될 말이 리에포. 리에포.
예쁘가 뭐예요? 이쁘다. 항상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 보면서 예뻐. 지금도 예뻐. 그리고 언니가 내 얼굴 보면서 예뻐. 영혼이 없어요. 저희가 언니 지금 가고 있는 섬이 브라치 섬이라는 곳인데 많이 알려지지 않은 아주 또 비밀스럽고 굉장히 또 매력 있는 섬이에요. 궁금하다, 그쵸? 완전 또 다른 느낌일 것 같아. 우리가 있던 데랑. 자, 그럼 언니 또 다른 매력이 기다리고 있는 우리 크로아티아 섬으로 렛츠고! 큰 배가 들어가는 거 보니까 좀 규모가 있는 섬인가 봐요. 제주도의 한 절반 크기 정도? 아~ 섬이 꽤 커요. 큰 거야. 제주도가 서울의 한 3배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엄청 큰 섬이에요. 여기가 진짜 예뻤다. 딱 봐도 유아 유럽 왔다 약간 이런 느낌이 들 수 있는 섬. 자, 브라치 섬에 도착! 여기 공기 너무 좋지 않아요? 여기 미네랄이 되게 많대, 공기에. 그래서 알러지에 되게 좋다고 설계자 맡겼어. 이름 안 되는데? 이번에 갈 장소는 바로 여기입니다. 방금 바이크. 맞아요, 자전거 탈 거예요. 저 재밌었어요. 저 여기서 자전거에 빠져가지고 요즘 한강에서 자전거 타는 거 알아요? 따릉이 타세요? 네. 오히려 자전거가 좀 가격이 좀 나가네요. 이유가 있어요. 또 6시간씩 타나요? 또 6시간씩 타나요? 6시간. 돌밭을 막 이렇게. 자꾸 태우네요. 아니, 여기가 언니 자전거 투어로 굉장히 유명해? 유명하고 아까 전에 자전거 타시는 분들 많이 봤죠? 그렇게 자전거를 타고 여기를 한 바퀴 쭉 돌면서 쉴 때 우리가 돗자리도 피고 뭐 이렇게 보고 이러는 곳이에요. 힐링되겠죠? 자전거 안 탄 지 진짜 오래됐어요. 저도 오래됐어요. 근데 이거 전기 자전거여서 가볍게 탈 수도 있고 좋아요. 전기 자전거. 많이 안 불려도 가는. 그럼 언니 한번 자전거를 빌리러 들어가 볼까요? 우리 키에 맞는 재밌겠다. 바퀴가 있는지 먼저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We have mountain bikes, e-bikes. E-bike. E-bike? Yours e-bike? Yeah. You turn it on here, you can switch. Okay. 언니 자전거 투어 해볼까요? 가보자. Let's go! 앞장서. 오, 야 진짜 한번 밟으니까 가네. 이것도 좋았어. 이것도 스트레스 풀렸어요. 너무 좋았어요. 드라마 같아. 저게 너무 예뻤어. 진짜 너무 예쁘다. 두 번에 말씀하신 게 이제 뭐 힐링, 휴양 얘기했는데 저기는 정말 힐링, 휴양이에요. 도착했다. 와, 진짜 예쁘다. 여기가 언니 질라트니 해변이거든요. 여기가 유럽에서 3대 해변이에요. 산이랑 바다를 한 번에 즐길 수 있는 송곳처럼 생겼잖아요. 물살에 의해서 모양이 조금 조금씩 바뀌기도 하는 곳. 자갈이구나. 우와, 에메랄드. 와, 되게 특이하다, 여기. 와. 진짜 멋있어. 멋있다. 너무 이뻐. 날씨도 너무 좋아. 더워, 근데 조금. 너는 내리시네. 저기 있는 거 난 너무 기분 좋은 햇빛이야. 우와, 언니, 우리도 여기서 카페 가요. 좀 있다. 분위기, 와. 이런 칵테일 바 같은 것도 되게 잘 돼 있네. 그러니까 너무 돌아다니는 것보다 이런 데 와서 딱 휴식 취하고, 그쵸? 연인끼리 와도 좋고, 친구랑 와도 재밌을 것 같아. 진짜 많아. 야, 물 밟은 거 봐. 우리. 우리 진짜 너무 예쁘다. 어머, 하지 마. 야. 야. 야, 나한테 말라니까.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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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랑 연애 중인 봄이입니다. 외로움이 봄이를 저렇게 만들었다. 저런 거 해야 되잖아요,
가야죠. 이쁜 데 가야죠. 해줘야죠, 해줘야죠. 혼자 놀아. 되게 철학하다. 어휴, 현타 왔어요. 미친 사람처럼 쳐다보는데요?